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에서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야.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삼손이 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승리했을 때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렇죠? 삼손은 뭘 선택했느냐? 자기 백성의 배신이었거든요. 배신해서 넘겨줬잖아요. 결박해 넘겨줬잖아요. 근데 삼손이 잘한 게 뭐냐면 자기 백성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과는 싸우지 않았다. 이게 승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워야죠. 예, 믿는 성도들끼리 싸워서는 안 돼요.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같이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럼 승리할 수 없어요. 예, 사탄은 이스라엘을 치지 않았어요.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거나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성령이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해서 묶었던 밧줄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삼손이 나귀와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입니다. 점점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승리를. 바른 길을 선택했을 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승리케 하십니다. 정말 마른 턱뼈로 하나로 천명을 죽이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바른 길에 바른 선택과, 예, 내가 좀 억울할지라도 원수를 내가 갚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정말 평화를 유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천명을 죽입니다. 예. 그리고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 레이라 이름 하였더라.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마르게 됩니다. 심히 목이 마르게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승리가 계속 되어질 때 목이 마른 일이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일이 잘 되고 있고 승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 자칫 잘못하면 내 힘으로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삼손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천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내가 천명을 죽였다. 아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예.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목마르게 돼요. 목마르게 돼요. 예, 삼손이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잘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으셨사오니 드디어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기해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렇죠? 예.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넘어지게 돼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만을 우리가 깨달아서 근데 목마르다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목마른 상황이 되어진 것은 없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진된 걸 어떻게 알까요? 죄를 하다 보면 예, 우리의 영적으로 정말 소진되어짐을 체험하거든요. 그런데 언제가 그럴까요? 기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이상 내가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를 나 혼자만 하려고 했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예.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되잖아요. 그럼 내가 소진한 거예요. 내가 소진한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이 크게 보이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소진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내가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은 뭐냐면 주님 도와주세요. 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목마릅니다. 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제껏 한 것도 주님이 해주셨고 이제 나머지 일도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 간구와 그 부르짖음과 그 마음의 자세와 그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다시 회복돼요. 예. 19절에 하나님이 레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고 그 샘 이름을 에낙 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레아 있더라. 블레셋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그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잖아요. 놀라운 승리가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목마름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분명히 따라온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왜 우리는 계속된 승리를 못할까? 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짧은 승리만
이렇게 조각처럼 있고 승리가 계속되어지지 못할까? 그 이유는 큰 승리 뒤에는 승리와 함께 이 목마름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따라옵니다. 항상 따라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승리하면서 시험 들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승리하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해요. 승리하면서 내가 우쭐해요. 네, 승리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없으려면 성령님이 계속 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목말라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어있어야 돼요. 승리 뒤에는 승리와 함께 목마름이 분명히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점검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이길 수 없고 예? 내가 살아있지 않은지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부분은 없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우리는 계속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삼손은 자기가 목마른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에 예? 도구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승리와 함께 목마름이 있다는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때 더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 위해서 원수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마름이 같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승리할 때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로 이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목마른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는 분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 목마르지 않고 싸우는 그래서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승리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